이런 시간적인 제약도 너무 커가지고 부담감도 많이 컸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큰 교육장이 생기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루 받은 것만으로도 머리가 되게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갈지 정말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제 아카데미는 제주가 처음이에요. 제주 아카데미를 처음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이제 우리 직업이 좀 감성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고 어떤 휴식도 좀 필요한 직업이고 그래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제주였어요. 그래서 제주에다가 오픈을 한 거고 네.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면서도 좀 휴식도 좀 즐길 수 있도록 12회차 동안 집중만 잘 하신다면 좀 더 염색을 할 때 대하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겠다, 어떻게 빼야겠다. 항상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이나 이런 데 비행기 타고 가야 했고 또 비용적인 것도 되게 부담이 됐어서 좀 많이 망설였는데 제주도에 이런 교육장이 생겨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부분에 빨강을 넣고 어디에 파랑을 넣냐에 따라서 다 디자인이 다르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배색이라고 하죠. 배색. 모든 어떤 디자인도 헤어 컬러 포함해서 어떤 디자인도 색깔이 빠진 디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움은 신기할 정도로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뇌가 색깔로 가요. 제가 서울 이웃사 가보니 왕복 10시간 정도 차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주도는 한 2시간 정도 투자하면 한 번 올 수 있더라고요. 손님 손을 잡고 발등대로 가죠. 살짝 보이는 매트빛을 보여줘야 되니까 뭘 갖고 가요? 빅거울.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급스러운 매트빛이 보이죠. 셋째, 그냥 놔뒀는데 지가 알아서 부풀어 올라. 염색약 모발에다 도포를 다 하고 나서 좀 이따 와서 봤는데 약이 줄지가 않았어. 부풀어올라서 그런 약도 아니죠. 근데 아주 짙은 갈색을 흐리게 만들어봐야 흐린 갈색밖에 안 되잖아. 그쵸? 블랙은 어떤 애라 그랬죠? 아까? 애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흐리게 만들어도 애쉬가 나올 수 있는. 요즘 컬러 시장이 핫하고 서울에서 2회차 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물론 엄청 좋은 교육이었는데 좀 더 제대로 이왕 배우는 거 해보고 싶어서 제주도를 신청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베체 김상희입니다. 제주에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첫 교육을 끊었어요.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되게 설레는 마음은 안고요. 시작하고 잘 끝냈습니다. 제주에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서울에서 늘 거의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했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제 한국 미용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미용인으로서 느낀 거는 감성이 빠진 느낌? 어떤 우리가 항상 안고 가야 될 미용인으로서의 감성? 뭐 힐링? 이런 게 빠진 느낌? 그냥 기술적이고 지식적으로만 갔던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열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한국 내에서는 제주라고 판단을 했어요. 우선 섬이라는 그런 느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외국인이 바라보는 제주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딱 제가 시작한 아카데미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고 역시나 그런 느낌을 받고 감성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오시면서 그런 감성과 힐링과 지식과 기술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 워크숍도 좋고 기업 행사도 좋고 많이 제주에 방문해 주시면 아주 즐거운 만족할 만한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